함께 싸우리라. 빛의 야. 힘을 보여주겠네. 오. 벌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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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아, 뭐예요 이거? 이거 뭐죠? 아. 자, 우와. 야, 영코로 쳤더니. 아니 이거 레이나 선생님 네. 보세요. 영코에 다 털고 이거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성기사의 카드들 이제 구성을 봤을 때 네. 어두콤 가시대원이 있어요. 어두콤 가시대원을 이제 쓰면서 이게 밥통 고블린 쓰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 진짜 웃기네요. 이게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카드 쓰면은 웬만하면은 그 고블린 들어간 네.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단순한 네. 그 심플 이즈 베스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이 레인나드 선수는 어떤 덱을 가지고 와도 네. 이런 소위 어그로덱 장인이잖아요. 네. 바람직한 멀리건입니다. 네. 네. 아주 그 사랑스러운 멀리건이겠네요. 본인 입장에서. 다 나, 네 개 나갈 수 있어요? 네 개다. 네 개다. 레인하는데 1탄 네 개.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봤어요, 이거? 야. 아, 안 돼서. 일단 안 됐어요. 예. 나의 의도, 위습 공격. 자, 위습으로 일단 멘탈 핸들 1샷 네. 들어갔습니다. 유령 들린 검이 나오면 네. 굉장히 이제 위습이 안습이죠. 아 진짜 레이나드 선수 이거 아 네 제 개인 방송 볼 때 이 선수가 원래 그 예전부터 막 무기 명치 전사나 네. 굉장히 그 단순하게 경기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덱들로 잘 이겼어요. 그리고 카운팅 것도 잘해서 나올 타이밍도 잘 잡아주고요. 자, 위습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첫 턴 위습은 저희가 처음 중계해봐서 굉장히 어썸하네요. 자, 고귀한 희생. 자, 빼주고 있는 레인던 선수. 야, 이거는 한 타이밍만 좀 보고 있어요. 자, 말씀하셨던 그런 밥통 고블린이 한번 나올 때 또 캐리. 아, 진짜 난리 나거든요. 월록도 있어서. 에이코스트 저게 이제 죽음의 메아리로 버프를 주는 카드로 좀 보이고요. 뭐 이번에 나온 또 어둠골 간시대원 뭐 이런 카드들을 또 써주면 체력 1짜리 하수인들에게 계속 천상의 보호막을 걸어주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체력 1짜리 하수인들을 많이 넣어둔 모습입니다. 자, 병력 소재 해주십시오. 유령 들린 거미의 버프는 꿈도 꾸지 마라! 자, 레이나드 선수 그 초반 덱 장인으로서의 자 그런 모습들 이런 덱을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꿈꾸지 못하는 게 진짜 필드 전개와 그 다음에 이 아기 멀록 두 마리와 손뼈 다 털면서 신의 흠집 이거는 진짜 꿈도 못 꿉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크라시 선수가 아,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단검이냐 수호자냐 이 수호자 쪽으로 가네요.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자, 이렇게 버프를 주고 있는 크라네시 선수. 보마스 꼬바라고 잡으면은 뭐 수호자는 일단은 지킬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열성적인 수습생도 가지고 있고요. 저 레이나드 선수 극초반 올인. 네. 자, 전략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 코스트도 지금 또 돼요. 4장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건 뭐 아무래도 밥통 고블린 같은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연 신성 같은 거 나오면 난리 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갑니까? 야, 아게 몰로. 정말 이런 이제 소위 토큰류. 네. 토큰류에는 레이나드가 그냥 전문가거든요. 네, 본인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레이나드 선수. 자, 왕의 지폭 두 장. 자, 그리고 보호망스 꼬바로봇 있네요. 자, 빠른 필드 전개가 또 돼요. 보호망스 꼬바로봇과 병력 소집으로. 야, 진짜 이거 레이즈 모드에서 나오는 그런 촛불살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아, 지금 크라이스 선수 신성화도 없어요. 단검과 뭐 병력 소집이라도 나왔어야 됐는데 네. 안 나왔고요. 또 같은 일일이 아니라 미세하게 죽음의 메아리 섞여 있거든요. 저 거기 괜히 버프 줄 수 있어요. 네. 자, 죽음의 메아리가 설마? 야, 아기 몰록이 진화했습니다. 자, 아기 몰록 네. 공이 방이. 아, 오늘 3경기부터요. 아, 진짜 오늘 기가 막힌 네. 경기들이 향했네요.
단검도 멀룩은 참아 아기 멀룩은 잡지 못해요. 예, 예. 마음이 여려지죠. 그렇죠. 자, 이건 과학입니다. 자, 일부러 던지지 않은 그렇죠. 자, 그런 모습에 클라니시 선수. 그래서 버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신성원은 이런 것들 타이밍,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중요한 승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구원 발동시켰고요. 아, 이것도 그 순서도 단검이 다른 하수이들을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부활하면서 한 대를 치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진짜 과감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진짜 광역기 배제 한 번 더 하고 병력 소집 보호막을 쓰고 꼬마 로봇? 충분히 가능해요. 예. 네. 사실 또 레이나드 선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또 세팅나드 박태민에서 그렇죠. 아니 매일 똑같이 비슷한 유형 그 느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나드 선수는 굉장히 또 과감하게 던지는 걸 좋아해서 개인 방송 같은 거 볼 때 흥분을 많이 합니다. 네. 아 이거 말도 안 돼 여기서 오른쪽에 들어왔어 막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신성화 같은 것도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 높은 확률에 걸어요. 자 아직까지 신성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클라니시 선수에게 준 기회였는데 신성화를 못 뽑았으면 험난한 길이 좀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해도 이거는 다음 턴 왕의 축복과 하성한을 생각하면 공짜 교환이 분명해요. 네, 참 이 선수의 개인 방송을 오랫동안 봐왔었는데 자 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팬분들도 레이나 선수 사실 예, 실물 처음 볼 뿐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자 여기서 7의 데미지가 명치를 향합니다. 자 이번 턴에 단검 고개사 꼬마우스 꼬마 로봇으로 일단은 잡을 수가 있고 피드 전개 축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창조주여. 자 최대한 이득을 보려는 레이나드 선수. 네. 레이나드 위닝과 위닝 마우스의 창조주가 바로 레이나드죠. 네. 진짜 그냥 손패 막 털면서 해요 그냥. 굉장히 쉽게 게임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신성화 아이도르가 가능하면은 또 모릅니다. 자 이번 턴에 아 주문파괴자. 아 이거 주문파괴자를 쓰고 다음 턴에 뭐 신성화를 노리느냐. 네. 아유 그냥 박사붐이냐 알도르냐. 근데 알도르가 나가게 되면 겹치거든요. 3코스트 4코스트가 그래서 이거는 주문 파괴자 혹은 신병 쪽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와 그냥 박사붐 사실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자 재밌는 게 이런 카드들이요 버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렇게 필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네.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주문 아, 파괴자로 둘이 겹치는 건데 일단 나갔어요. 일단 살아야 됩니다 클라니시 선수. 자 그리고 레인나드 선수는 아, 야 나왔어요. 자 아무래도 그 윈이 되게 해서 뭔가 버티게 해주고 천상의 보호막 걸면서 네. 굉장히 그 짜증나게 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필드 유지력이 달라요. 뭐 죽음의 메아리 가진 것처럼 어둠꽃 감시대원의 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1-1짜리를 버리면서 이제 한 장씩 보고 싶거든요. 이게 또 집결의 검이라고 있어요. 그게 천생의 보호막을 건 하수인들에게 버프를 주는 카드인데 이게 연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저 어둠꽃 감시대원 그리고 어둠의 맞설이라 이런 콤보도 좀 있고요. 물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천상의 보호막 달고 나오죠. 저 이게 이제 신병을 소환을 해도 걸려요. 자 오. 자 이제 여기서 신병으로 정리까지 성공한 레인가 더 다음 턴을 받아보겠는데요. 이제 슬슬 또 킬각 잡아놨어요. 네 그렇다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화 자! 아 참해 잠깐만요 딜 계산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대 공격력이 3짜리를 줄여서 1로 만든다고 해도 5 플러스 4 그러면은 10 플러스 4 14딜 나오거든요? 네 그냥 왕의 축복을 왕의 축복만 발라도 네, 뭐 그냥 그렇죠 일단 뭐 자 확인 자 엎드려 아니죠 고갤 이상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다면 망설임 없이 왕의 축복 발라주고 있는 레이나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까지 아주 먼 나라까지 와서 자 이 데미지 빡탄까지 성공. 누가 이런 덱을 대회에서 쓸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아... 네 이게 바로 레이나드 선수네요. 진짜
저런 거 무서워서 흑마법사 배를 한 거거든요. 크라이스 선수가. 예,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나드 선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에서 가장 이제 좀 우려했던 것이 덱 두 개, 뭐 세 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좀 불안하다, 급하게 짰다. 사실 저는.